네 번째 질문. 5번, 7번. 5번, 7번. 좋아요. 또. 8번. 2번. 또. 몇 번, 몇 번? 다른 거 괜찮아, 진짜? 8번부터 봅시다, 그럼. 레벨 2의 8번. 뒤에서부터. 레벨 2 8번 보면 공차가 뭐가 아니? 0이 아닌 등차 시험 ANA에서. 일단은 되게 좀 재밌는 표현이 좀 있죠. BM이 AN 더하기 얼마? A6이죠. 여기서 그럼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BN도 무슨 지열? 등차수열. 등차수열. 근거는? 저게 상수 플러스 1차니까. 그치. 상수 플러스 AN이 N에 대한 1차니까 당연히 BN도 안 해봐도 등차수열이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까지 몰라도 사실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면은 얘는 어차피 고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만 A1, A2, A3 늘어나니까 당연히 AN과 BN의 공차가 어떻죠? 같아가지고. 그치? AN의 공차와 BN의 공차가 당연히 같아. 근데 사실 여러분들 등차 시열이 N에 대한 이제 1차식인데 공차는 어디에 나타나지? N에? 그 개수에 나타나죠? 그럼 당연히 AN에다가 상수 더하면은 N의 그 개수가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맞죠? 알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문제 계속 읽어나가면 문제가 뭐라고 되겠죠? 1부터 14까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15-N하고 SN이 같대요. 맞죠? 근데 사실 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물론 꼭 필요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그치, 무슨? 그치? 등차 수열의 합은요, N에 대한 몇 차로? 2차. 2차로 나오는 거 알지? 그쵸. 근데 얘랑 얘랑 같으려면 둘의 합이 얼마니까? 15. 15니까 가운데가 얼마? 2분. 뭐 2분의 15 정도 될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몰라. 그래서 그냥 대충 아래로 볼록이라 칠게. 그리고 그래프 불필요해. 여기까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요즘은 안 나와요. 알겠어? 옛날에 나 잠깐 킬러 문제일 때 나 바짝 나왔었고 여기 2분의 15인데요. 그냥 뭐 어쨌건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어. SN에 대해서. 대신 그래프라고 SN의 그래프라고 말하면 조금 어색한 게 정의역이 뭐니까? 자연수니까 사실은 이 2차 함수의 뼈대를 갖는 점들만 콕콕콕콕 찍어주는 게 원래 맞다고. 그쵸? 뭐 어쨌거나 뭐 그래프는 좀 불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때가 언제지 둘이? 7, 합이 이제 15니까 그치? 7, 8. 그러니까 S8하고 F7하고 금방 같은 건 알 수 있죠? 그쵸. 뭐 8 넣어보면 되니까 7 넣어보거나. 그럼 둘이 같으니까 여러분들 넘겨서 빼도 괜찮고 아니면 생각해봐. 얘는 S7에다가 얼마 더 더해준 거야? 아 이거 B죠? 이거 아마 이 SN이 B에 대한 합일 거예요. 네. 아, 네. 그쵸? B8 더해준 게 S7이니까 넘겨주면 B8은 당연히 뭐고? 0. 0인 거 알 수 있죠? 여기서 두 개 뽑아내면 거의 끝났거든 이제? 얘들아 B8이 0이잖아. 자, 첫 번째 AN하고 BN의 공차 뭔지 모르니까 보통 문자로 뭐? D라고 놓지. 그쵸. 그쵸?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봐봐. N에 대한 1차식이어야 되죠. B8이 0이죠. 이거 직선으로 생각하면 몇 콤마 몇 지난다는 얘기야? 8콤마 0 지난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인 D는요 사실 그 직선의 기울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BN 바로 구할 수 있지. 기울기 D고 즉 공차가 D고 몇 콤마 몇 지나니까 8콤마 0 지나니까 N-8 됐니? 두 번째, 8을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쵸. 그럼 A8하고 A6 더한 게 얼마니까? 0이니까. 결국 누가 0이 돼? AN이 등차 시험이 바람에? A7이 0이죠. 네네.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하면 되겠네. AN은 B에 뭐? N-7. 근데 이거 바로 이렇게 접근이 안 돼도 이렇게 해도 괜찮기는 해? 예를 들어서 BN은
첫째 항 더하기 n-1d. 8넘은 얼마라고? 0이라고 그랬지? b8은 b1 더하기 몇 d 그럼? 7d. 근데 얘가 0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럼 b1이 뭐니까 넘기면 b1 넘기면 몇 d? 마이너스 7d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7d를 넣어서 b로 묶으면 당연한 얘긴데 애초에 등차 시열이 n에 대한 1차 시인 걸 인지하고 있고 n의 개수가 d인 거 알면 이 조건 가지고 바로바로 일반항 쓸 수 있는 게 사실 좋아. 알겠니? 등차 시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 등차 시열 구조 자체를. 그쵸? 그래서 문제가 마지막까지 뭐 물어봤죠? a6의 값이요. a6의 값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거 좋네요. s16이 얼마? s16이 40인데 S16이라는 거는 B1부터 B16까지 더한 거거든. 등차순항 성질 이용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이거를 한 세트라 그러면 총 몇 세트 만들어져? 8세트 만들어지지. 항이 16개 있으니까. 그렇죠. 8세트의 합이 40이잖아. 그럼 한 세트의 합 있죠? B1 더하기 B16. 이건 얼마야? 이거 5죠? 5. 됐죠? 근데 B1은요? 여기다가 1 넣으면 되죠? 네. 몇 D? B16은 여기다 16 넣으면 되지. 몇 D? 8D. 8D. 이게 얼마니까? 5니까. 말 그대로 D가 얼마? 5. 5죠. A6 구하라며. 6 넣었어. A6은 얼마야? 몇 D야? 마이너스 D? 정답 마이너스 5겠네. 됐죠? 쌤. 네. 근데 좀 뭐지? 궁금한 게 저 BN이랑 AN이 상수 하나만 차이가 나는 거였잖아요. 그럼 제네 둘의 합을 n에 대해서 표현하면 상수랑 능력 없는 차이인 거예요? 이 뒤에? 네, 그렇지. d로 묶었을 때? 아, 그 아니면은 합에 대한 공식을 n으로 표현한 그 일반항이랑 합의 관계 있잖아요. 어. 그걸로 봤을 때 bn이 an에다가 상수만 붙은 거니까 합의 식에서도 묶어야 하는 거지. 아, 창입창 같고. 근데 얘도 n개 더하면 이거를 1부터 n까지 넣어가면서 더해봐. 그럼 얘 n개 나오지 않아? 아, 그쵸. 그럼 n으로 묶이잖아 얘도. 아... 그리고 애초에 얘도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에 상수항이 남진 않겠지. 당연히 얘를 1부터 n까지 더하나 얘를 1부터 n까지 더하나 상수항 안 남아. 그것도 얘가 n개 더해져 있잖아. a6만 마지막에 딱 더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몇 착각했어? 물론 알아. 묻지마. 알았어? 자, 우리 반 지각률 완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지각하지 마세요. 난 아무튼 이게 되게 싫어. 숙제 안 하네. 안 가지고 오는 애. 지각하는 애 있지. 그냥 둘다 보내주잖아? 현민이 들어간 얘기 아니야. 그냥 너희들 다 들어간 얘기야. 제 시간에 오네. 숙제 제대로 들고 오네. 숙제 제대로 해오네 이제. 뭔가 포기했을 거 아니야.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 가져오기 위해서, 숙제 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놀 거 안 놀고 잘 거 안 자고. 맞지? 걔네들이 바보가 되면 안 돼. 걔네들이 바보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건 꼭 알아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더 엄하게는 안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우리 진짜로 위험해. 뭔 말인지 알죠? 항상 하는 얘기는 착한 선생님이랑 좋은 선생님은 달라. 최근에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착하게만 굴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진짜 안 좋은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성실한 학생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반에서 누가 공부를 하고 있어? 누가 성적을 올릴 수 있겠어? 요령 피우고 적당히 그냥 비비고 하면은 그냥 다 알아서 되는 건데 절대 안 돼. 알겠니? 어. 쌤이 여기서 더 엄하게는 안 하겠지만 오늘은 너희들 공부하려고 온 거잖아. 그래도 더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합시다. 다음 7번 질문이라 했나요? 7번 보시면요, 7번은 조금 재밌어. 아, 7번은 배경을 좀 알면 쉬워. 얘 때문에 그렇지. SN이 뭘 갖는다? 최대. 최대를 갖는다. 자, 그러면 뭐지? 감수 줄여주는 공차가 뭐지?
그치. 얘가 공차가 음수라는 얘기니까. 그쵸. 왜? 증가하는 수열이면 여러분들 최대값을 갖겠어? 당연히 계속 증가하니까. 계속 키우면은 절반 아무리 음수에서 시작을 해도 아무리 음수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언젠간 뭐가 되면서 양수가 되면서 이럴 때는 잘 봐? 마이너스 5, 두 개 더해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점점 줄어들지. 그쵸. 근데 줄어드는 건 한순간이고 증가수열이니까 언젠가는 더하는 게 더 커질 거란 말이지. 계속 더해지니까 점점 양수, 더 큰 양수 맞죠? 근데 SN이 최대값을 갖는다는 말 자체가 그럼 공차가 뭐여야 돼? 음수여야 되는 거지. 점점 줄어들어야 돼. 그리고 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도 너네 알잖아. 일반항 AL 있죠? 점점 줄어들다가 언제가 최대야? 여기서는? 대충 5개까지 더했거나 한 6개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지. 이 순간이 언젠데? 0 되는 순간? 또는 이럴 수 있겠죠? 언제일 때까지 항들이? 양수일 때까지만 딱 더해주면 되는, 맞지? 이런 해석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건 그냥 아까 내가 잠깐 얘기하고 말긴 했는데, 여러분들 등차수열의 합은 n에 대한 몇 차고? 2차식이죠. 그리고 그 2차식의 개수가 뭔지 아는 사람? 공차의 절반, 2분의 2. 아, 개수, 2분의 2. 그쵸? 그럼 얘는 위로 블록 또는 아래로 블록이 된대. 그치? 그 2차 함수가 뭘 가지려면? 최대값 가지려면 당연히 위로 블록이어야 되니까 D가 뭐다? 음수다? 뭐 이런 접근도 괜찮기는 해. 그래서 배경을 알면 한 번에 알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해서도 오래 걸리는 생각은 아니야. 어쨌건 D가 음수인 거 바로 캐치하셔야 되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절대값 안에 보시면요 SN 더하기 2 빼기 SN 있죠? 얘는 그럼 누구만 남아? A? N 더하기 2 더하기 A? N 플러스 1 얘만 남죠? 그치? 이게 지금 누구랑 남다고? 절대값? 6N-19죠? 아 그럼 끝났네. 얘가 얘거나 얘가 마이너스 6N 더하기 19인데 당연히 누구여야 돼? 얘여야 되지. 왜? 공차가 뭐니까? 음수니까. 그러면은 얘는 n에 대한 1차식들끼리 더한 거니까 당연히 얘도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렇죠. 근데 그 1차항의 개수가 공차인 건 알지? 네. 공차가 음수여야 된다면 그럼 얘여야 되네. 됐죠? 됐나? 어, 그래서 문제가 뭐 하시래? A3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아, 그럼 뭐 다 해. 첫째랑 좋냐 이거? 첫째랑, 어? 첫째랑 따로 안 줬네? 뭐 안 줘도 구할 수 있지 뭐. 1이 잘 안 보이죠? 이거고, 그쵸? 여기서 공차는 얼마냐 얘네 그럼. 마삼이죠 마삼. 그치? 얘는 뭐 첫째항 더하기 n 플러스 1d 뭐 이런 애. 얘는 첫째항 더하기 nd 이런 애니까. 그쵸? 그럼 둘이 더해주면 뭐 그 n의 개수가 얼마지? 1이죠 2d. 그래서 d가 얼마? 마삼이어야 되죠 마삼. 그쵸. 둘이 더한 게 얘다 하면 a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일단 마이너스 몇 n에다가 6n에다가 마이너스 3 남죠? 그 다음 뒤에 더하기 얼마 남아? A 남지. 얘가 얼마면? 19면 되니까 A 얼마고 A 11이죠. 즉 첫째 항이 11이고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3인 수열이야. 그래서 문제가 A 3구하라 했죠. 그럼 두 칸 더 가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한 칸, 두 칸 더 가면 되니까 5가 정답이겠다. 됐죠? 나 왜 이렇게 금방 덮냐? 마스크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마스크가 무슨 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뭐 백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선생님들은 그냥 쓰자 뭐 이런 의견이 좀 있어서. 6번은 질문 아니라고 했죠? 5번 질문이죠? 네. 5번 한번 볼까? 5번은 공비가 1보다 크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S3-S1 있죠? 얘는 뭐 더하기 뭐야? A3 더하기 A2 분의 S4는 말 그대로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거죠? 그쵸. 이걸 굳이 등비 시열의 항공식을 막 R-1분의 막 이럴 것까지는 없고 그냥 첫째 항 A랑 R로 잘 묶어주면 되겠다. AR로 묶을까? 그럼 여기서 누구 들어가? 아, 1, 얘는 R. 얘는 항이 4개죠. 그럼 두 개씩 묶어주면 되겠네. 그쵸. A로 묶으면 1 더하기 R. 이거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쓴 거야? 이렇게 쓰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죠. 그럼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은 AR 제곱으로 묶으면 되지. 그럼 또 누구로 들어가? 여기 이거 R이 맞네.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에 1 플러스 R씩 날아가겠지. 그럼 어떻게 돼? 분모 원하고 R A 1 플러스 R 날렸고 A 1 플러스 R 날렸고 는 얼마래 문제가? 6분의 13이래요. 됐죠? 계산해볼까 그럼? 6 더하기 6R 제곱은 13R이죠. 넘겨주면 6R 제곱 마이너스 13 더하기 6은 0이죠. 6이 6하면 6 나오니까 2, 3에 그쵸. 3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R 어디 갔어? 그럼 R은 3분의 2 아니면 2분의 3인데 가정 때문에 R이 두고 2분의 3이어야 되죠? 그래서 문제가 뭐 얘는 구하면 되겠네요. 결국에 뭐야? A3-A1분의 A4가 얼마냐 물어봤지. 사실 그냥 보자마자 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가 날아가는 거, A가 관계없다는 거, 그쵸? 결국에 얘는 A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얘는 A로 묶으면 R에 세제곱이니까 A 날려주고 R 구한 거 대입해서 답 내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 앞에서 질문인 거 있는 사람? 2번 또 질문인 사람? 다 할만했니 그래도? 그래 레벨 1 한번 풀어보자. 레벨 2번 한번 봅시다. 공차가 2인 등차 시열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N이라는 거는 뭐 EN 더하기 T 뭐 대충 뭐 이런 느낌 뭐 아니면 그냥 뭐 A 더하기 뭐 N-1 D 이것도 괜찮고 뭐 상관없어 편한 거 하세요. BN은요 첫째 항을 그냥 B라 그러고 아니지 B라고 하면 공비랑 첫째 항 같다며. 그럼 얘는 BN 자체가 그냥 BN승 뭐 이런 애지? BN승 뭐 또는 뭐 R 넣으면 RN승 뭐 이런 애 그쵸? 네. 그럼 A4랑 B4랑 같다고 되어 있죠? 그냥 뭐 그냥 편하니까 그냥 여기다 쓸게. A4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첫째 항 더하기 몇 D니까? 3D니까 얼마야 그럼? 6 얘는 B의 4제곱 또 A6하고 B6 같다 그랬죠. A6은 A 더하기 공차 5개니까 얼마? 10 얘는 B의 6제곱. 그럼 연립하면 되겠네. 문자 2개 12개니까 어떻게든 연립하면 나온다는 얘기야 일단. 맞죠? 근데 빼가지고 연립하는 게 낫겠죠. 빼주면 마이너스 4는 B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6제곱이죠. 한쪽으로 넘기면 이 상태로 두면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B제곱을 뭐 T? 이런 거로 보면 T에 대한 몇 차야 얘가? 3차죠. 그러니까 좀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항상 있어. 얼마 넣으면 돼? 2네요 2 T
t가 2면 되죠, 2. 그렇죠? 이너 주면은 8 빼기 4 빼기 4니까. 맞지? 물론 끝까지 뭐 조립제법 해보면 되긴 하는데 그냥 t는 2라고 끝낼게요. t는 그때 뭐였죠, 아까? b제곱이었죠? 얘가 2. 그렇죠? 그럼 b제곱이 2니까 b4제곱 얼마고? 4. 그 말은 a 첫째랑 얼마? 마이너스 2점. 문제 뭐 구하래요? a 2 더하기 b 2 구하래요. b 2는 b제곱인 거 아시죠? 방금 구했네. 얼마? 2. a 2는 첫째랑 더하기 공차니까 얼마? 0. 더하면 2네요. 지용아 저거 눌러줄 수 있니?